할렐루야. 오늘 묵상노트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은 3일이 지나자 요셉의 형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그들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말이 진실이면 한 사람은 인질로 잡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에 남아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구원하고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형들에게는 선택의 초이스가 없습니다. 이에 형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형들은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판 지 22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임한 고난 속에 그 죄와 아픔이 수면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참된 회개 없이는 참된 안식도 없습니다. 지금 형들에게는 요셉으로 인해 갇힌 3일 동안 그들이 느꼈던 억울함과 두려움이, 과거 요셉에게 했던 일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올 때 베냐민을 잃을까봐 조바심을 내던 아버지의 모습도 떠올랐고, 또 20년 전에 자신들 때문에 아버지 품에서 요셉을 잃고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물론 성도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이 죄악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은 더욱 하나님을 집중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도 또 죄악된 모습도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또 그 뜻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자녀에게 징계를 해서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문의 형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고난 속에 그 원인을 자신들의 죄에서 찾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다시는 그와 동일한 죄를 짓지 않고 싶어 합니다. 이제 형들이 그 죄에 대해 가슴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르우벤은 그 형제들에게 그 죄를 드러내 질책하며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언급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요셉이 비록 자신에게 찾아왔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그 아픈 상처마저 그 형들의 고백 속에 무너져 내려 그들을 떠나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상처까지 치유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나의 진정한 회개는 나 자신뿐 아니라 관계 속에 있는 상처까지 회복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어떤 방편으로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집중하십시오. 설령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십시오. 지금 형들의 입장에서 당시 절대 권력이었던 요셉에게 정탐꾼이란 누명을 쓰게 된 것은 무척이나 억울한 일이고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의 복수가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지금 가나안에 남아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뿐 아니라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죄의 잔재까지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밝히며 형들에게 시험하는 것은 바로 진실함과 형제의 예입니다. 그렇게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모두 죽게 될 것이라는 위협 앞에 자신들의 껍데기뿐인 형제의 예를 깨닫고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직을 드러내야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역시 우리의 정직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행한 그대로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참된 회개가 없이는 참된 안식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간관계 또한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회복의 출발점이 됨을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성도답게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